이 500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판기 커피 한 잔? 아니면 물은 한 병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은 이 500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500원 동전 하나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찾아가 봅니다. 도심 속 시작 어딘가에 500원만 내면 뭔가를 주는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5,000원. 딸기도 딸기는 6,000원. 싸네. 그래도 떡은 한 팩에 1,000원이에요. 좋네, 좋아. 아무리 싸다고 해도 최소 1,000원부터인데요. 주면 됩니까? 안녕하세요. 대체 500원짜리는 어디에 가면 찾을 수 있는 걸까요? 500원이면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어가지고요. 여기 바로 이 밑으로 여기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고. 진짜 500원이에요? 예, 네, 가봐요, 언니. 오, 찾았어요. 찾아가기도 어렵더라고요. 골목을 지나고 또 지나고. 네, 지나보다 보니 찾았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다. 안녕하세요. 500원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맞아요? 네, 맞아요. 500원 칩이니까 뭐 500원이지. 500원 가격의 정체는 다름 아닌 부침개였습니다. 기름에 전 부치는 소리 들리세요? 식욕구수는 이 소리에 한번 노릇노릇 군침 돌게 하는 비주얼에 두 번 반하게 만드는데요. 500원 부침개 그 맛이 궁금합니다. 원가가 나와요? 500원이? 손을 보고 팔았을 것 같은데. 잘 보죠. 500원 좀 살살 녹고요. 착착 감겨요, 맛이. 고추랑 약간 매운 고추인가? 고추 맛도 나면서 매콤하면서도 질리지도 않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부추부터 청양고추, 깻잎, 봄동까지 다양한 채소가 아낌없이 들어가 있는데요.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서 맛도 저렴하다고 생각한다면 우선입니다. 왜 500원이에요? 봄부터는 우리 야채, 우리 밭에 그래, 서는 걸로 하는 거고 이제 겨울에만 좀 사서 쓰는 거니까. 진짜 싸게 파시는 거예요? 단돈 500원에 부침개를 판매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직접 재배한 채소로 재료비를 줄였기 때문입니다. 서울, 인천, 경기도 등 먼 곳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다는데요. 4시간이면 준비한 채소가 떨어지는 일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1,500원치 됩니까? 5,000원이면 10개 사는 거 아니에요? 4개 먹고 나머지 6개 싸가려고요. 포장까지. 총이라면? 10개. 진짜 학생들이 많이 와요. 어떡해. 중학생, 고등학생, 초등학생 학생들이 많이 와서 올리기도 못해. 애기들이 500원짜리 하나 달랑달랑 들고 와. 주머니 가벼운 단골 손님들을 위해 11년째 가격이 그대로. 제가 여기 7살 때부터 왔어요. 오래됐네. 오래됐어. 어이구. 8년째 찾는 단골 손님이 있을 정도로 동네에선 이미 소문난 맛집인데요. 중학생들 입맛까지 사로잡았습니다. 100장 먹을 수 있는데 전화할 때는? 여기 일단 가격대가 저렴하고요. 부침개도요 약간 매콤하면서 맛있어가지고 겉에 바삭하고 그래서 여기 많이 오게 됐어요. 잠깐만. 부담 없는 가격에 부침개 한 장 정도는 한 입에 먹을 수 있다고요. 한 입에? 갑니까? 아무리 맛있어도 금방 만든 부침개는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실패!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듯이 제가 또 누굽니까? 한번 젓가락질을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순식간에 부침개 한 장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얇은 게 많이 먹겠어. 500원이라고 해서 저는 요만하려나? 이 생각을 했는데 요만한 부침개. 네. 제 얼굴보다 큰 부침개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이거. 제가 횡재한 기분입니다. 이 소박하지만 따뜻한 정까지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또 다른 500원의 행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이번엔 또 어떤 행복을 누리게 될지 벌써부터 설레는데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이 일반적인 카페와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커피가 500원은 말이 안 되지. 요즘 최소 1,500원 아닙니까? 제가 900원짜리까지 봤어요. 500원은 말이 안 돼. 이 아메리카노 가격이 얼마예요? 네, 500원이에요. 500원이요? 네. 전기요금도 안 나와요. 이곳에서는 커피를 500원에 판매한다는데요. 500원짜리라고 해서 대충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바리스타가 정성껏 내려주는 아메리카노인데요. 카페에서 마시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 아니, 말도 안 돼.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네.
기계값 내려면 커피 한잔 먹어볼 수 있을까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죄송합니다. 일반인은 2,000원입니다. 에이, 뭐야 이거 뭐야. 그럼 대체 누가 5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이거 말고 어르신들은 아메리카노 한 잔에 500원입니다. 어르신들. 메뉴판에서도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인과 어르신들 커피 가격이 따로 책정돼 있습니다. 500원을 가지고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친구분들 수다도 떠시고 공연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운동도 하시고 하루 종일 즐겁게 지내다 가실 수가 있으세요. 노원구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곳 카페는 시니어를 위한 프로그램이 다양한데요. 단돈 500원으로 재미도 즐기고 건강도 지킬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아유, 이런 것도 있군요. 커피는 덤인 거네요. 따뜻하고 향긋한 커피 한 잔에 친구들과 수다 떨기에 안성맞춤인데요. 2020년형 사랑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래 와가지고 저렴하고 이게 그래가지고 여기 자주 여기 오는 편이에요. 저는 공간이 있으면 좋죠. 500원으로 맘껏 누릴 수 있는 여유로움. 이게 바로 500원이 주는 행복 아닐까요? 수아씨는 2천 원 냈잖아. 네. 세종시에 위치한 시골 마을, 이곳엔 특별한 게 있다는데요. 마을 주민들이 아침부터 회관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그러죠. 친구도 만나러 가고 볼일 뭐 좀 사러 가고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예, 수고하십니다. 차 지금 부르려고요. 택시 부르신 거예요? 아니요. 두루 다 버스요. 두루탑? 이름도 생소한 두루탑 버스요? 아니 두루두루탑 버스를 부른 후 마을회관 근처에 차량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버스라고요? 일반 대형 버스와는 크기부터 다른데요. 승합차이기 때문에 승객은 7명밖에 태울 수 없지만 그래도 갖출 건 다 갖췄답니다. 이제는 일반 버스보다 더 익숙하다는 마을 주민들. 특히 이 버스를 애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요금 때문인데요. 저렴해도 너무 저렴한 이 요금, 동전 하나면 됩니다. 와. 여기 버스는 500원이에요. 야. 500원만 있으면 누구나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불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평소 대중교통을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하지 못하고 읍면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세종시에서 마련한 대중교통 서비스입니다. 마을버스가 자주 다니지 않아서 이동하기가 불편했던 주민들. 이제는 콜센터로 전화해서 시간을 예약하고 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뭐 개인 택시네요. 전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이거 없을 때? 걸어 다니셨죠. 어이구, 그 멍거리를. 여기까지. 차 돕고 저까지 가려면요, 한 시간 더 가야 돼요. 이거 생긴 뒤로부터는 그냥 오지간하면 500원만 내고 차 불러 가시잖아. 그러니 얼마나 노인 양반들이 편리야. 500원 버스는 말 그대로 마을 주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하신다고 해야 되나? 아유, 자기네들을 위해서 이렇게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좋은 거구나. 500원 동전 하나로 시간도 절약하고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다 보니 마을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잘 다녀오세요. 네. 아유, 너무 고마워. 네. 기사들마도 이렇게 착해. 나 곁에 연평 다 가도 속속어도 뭐 두고 왔는데 와도 또 데리고 가고 또 가서 또 데리고 가고 또 감사해서 그래 전동차를 들 타고 이걸 달라고 야 너무 감사해. 사랑해. 네. 따뜻한 마음을 담은 동전 하나로 행복해진 시간이었는데요. 500원의 특별한 가치가 앞으로도 반짝반짝 빛나길 기대해봅니다.